안에서 한 공사 이런 거는 세금을 어떻게 썼는지를 당연히 세무 주인한테 알려줘야 돼. 우리가 얼마에 발주했다. 뭐 단가는 얼마다. 용인시 원산면 일대 4.48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차세대 메모리 제조시설과 연구시설, 중소기업 협력시설, 주거단지 등이 어우러진 대규모 상생형 클러스터로 조성됩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생활 형편을 조사하는 현장 실태반으로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 체납자는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복지 서비스를 연결합니다. GTX 사업 추진 10년 만에 ABC 3개 노선 모두 착공이 확정됐는데요. 수도권 광역교통망이 철도 위주로 새롭게 짜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위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가 경기 지역 첫 운항을 앞두고 종합훈련으로 리허설을 마쳤습니다.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경도 닥터 헬기는 오는 31일부터 응급환자 이송을 시작합니다. 경기 지역 화폐가 올해 목표치 150% 수준의 실적을 냈습니다. 소규모 식당이나 동네 슈퍼 등에서 가장 많이 사용돼 골목 상권을 살리고자 만든 지역 화폐의 정책 효과가 실제 눈으로 확인됐다는 평가입니다.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은폐한 사건이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립의료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했었는데요. 수원과 파주, 포천 등 6개 산하병원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23일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천 봉쇄를 위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발생농장 3km 내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동시에 역학관계가 있는 모든 농장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도내 5개의 중점 방역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경기도 하천과 계곡의 불법 시설물 73%가량이 철거됐습니다. 용인, 고기리, 양주, 장흥, 포천, 백운 계곡 등 주요 계곡의 방갈로와 평상, 불법 교량이 사라졌습니다. 도는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로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게 폐업과 업종 전환, 취업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복원된 청정 하천 계곡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내놨습니다.